소크라테스의 비이결 제5장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의연히 다른 부분부터 대화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그에게 동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강조해라.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으며 유일한 차이는 목적이 아닌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네네라는 대답을 먼저 끌어내어라.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오라는 대답할 수 없도록 해라. 오버스트레스 교수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답만큼 극복하기 힘든 것이 없다고 한다. 이미 아니오라고 해버릴 경우에 모든 자존심이 그 말을 지키도록 거짓을 피운다는 것이다. 추후에 당신은 아니오라는 대답이 경솔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소중한 자존심을 고려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따라서 누군가를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수 네라는 대답을 받아낸다. 숙련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수 네라는 대답을 받아낸다. 상대방의 심리 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마치 당구공이 움직이는 모습과 같다. 한 방향으로 향하는 공은 쉽게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들기도 한다. 이런 심리적인 패턴은 몇 개의 명확하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아니오라고 할 때는 세 글자를 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의 분비기관 신경 근육이 거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대체로 아주 작은 변화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수축 또는 수축의 전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경운동계 전체가 순식간에 동의를 거부하기 위한 방어 태세에 도입하는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 네라고 할 경우에 그 어떤 수축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몸은 움직이는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진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더 많은 네를 이끌어낸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할 확률이 늘어난다. 네 대답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기술이다. 그러나 얼마나 등한시 되었던가. 종종 사람들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학생, 고객, 아이, 남편 또는 아내에게 아니오라는 답변을 먼저 들어보라. 아마 그들의 큰 부정을 긍정으로 돌려놓는 데까지 성령의 지혜와 참을성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네네의 기술은 뉴욕시 소재 그리니치 저축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던 제임스 에버슨에게 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에버슨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남자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통장적으로 양식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에는 흔쾌히 답하면서도 어떤 질문에는 답하기로 완경히 거부했습니다.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나는 이 장래 예금주에게 은행에 특정 정보를 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런 식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면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누가 밥인지 보여주고 은행의 규칙과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자신의 재산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을 환영하거나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나는 약간의 상식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은행이 원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에게 처음부터 네네라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게 나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썼습니다.
그가 대처하지 않기로 한 정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돌아가셨을 때이 은행에 돈을 저축한 것이 있다면 법적인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지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친지 이름을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객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응원하시는 바를 실수 없이 지체하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서요. 그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그 젊은 분의 태도가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은행을 떠나기 전에 그 분은 모든 정보를 전해줬을 뿐 아니라 내 제안에 따라서 그의 어머니 앞으로 신탁 통장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 관한 정보도 기쁘게 제공했습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네라는 대답을 끌어내었더니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 문제를 잊고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고자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사이어의 반원인 조지 부엘에서는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맡은 그에게 간절하게 거래를 하고 싶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전임자들이 10년째 그 기업을 설득했지만 아무것도 팔수 없었습니다. 그 구역을 넘겨받은 나 역시 3년이나 끈질기게 연락을 취했지만 단 하나의 조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13년 동안의 전화와 면담 끝에 우리는 그에게 모토 몇 대를 팔게 되었습니다. 나는 몇 대를 팔았다면 수백 대도 팔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일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3주 뒤에 나는 잔뜩 들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통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앨리슨, 우리는 그 모터를 살수 없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모터가 너무 뜨거우세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나는 언쟁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네라는 대답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미스 씨, 저는 당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뜨거운 모터를 사시면 안 되죠. 전미 전기 제작업자 협회의 규정하는 기준보다 더 뜨거워지지 않는 모터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맞는다고 대답했다. 그건 내가 처음부터 그로 받아낸 예였다. 전미 전기 제작업자 협회는 제대로 설계된 모터는 실내 온도보다 화씨 75도 높게 뜨거워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는 동의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들 모터는 훨씬 뜨겁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장의 실내 온도가 얼마나 높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화씨 75도 정도일 겁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75도에 72도를 더하면 화씨 147도가 되겠군요. 그 정도 온도의 물이 수도 꼭지에서 나온다면 손에 화상을 입지는 않을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터에 손을 걸려 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는 잠시 대화를 이어가느니 위자료 걸려서 다음 달에 35,000달러 제 제품을 주문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논쟁이 쓸모없는 짓이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네네라는 대답을 끌어내도록 시도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며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셀수 없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제네의 잔소리꾼이라 불리던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이런 데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해내었다. 그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확연히 갖고 나왔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이 언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인물로 존경받고 있다. 그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었을까? 아니다. 소그라노께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도 노련했다. 그에게는 소그라테스의 문답법이라 불리는 기술이 있었다. 바로 긍정의 대답을 얻는 것에 기반을 둔 문답법이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네라는 대답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동의를 끌어냈다.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새도 없이 몇번 전까지 그토록 격렬히 거부했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틀렸다고 말해야 할 때는 현명한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며 부드럽게 질문을 던져보되 네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 말이다. 중국에는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의미심장한 이런 속담이 있다. 사소원이 걷는 걸음이 멀리 간다. 오랜 문화를 지닌 중국에서는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데 5천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이다. 사뿐히 걷는 걸음이 멀리 간다.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규칙을 따르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즉시 네네라고 답할 수 있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네네라고 답할 수 있도록 하라.